이제 바울이 헬라 지역으로 가서 연보를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가야 합니다. 그래서 8장 9장에서 바울이 도착하기 전에 연보를 준비할 것을 얘기를 합니다. 8장 9장은 유명한 그 헌금장입니다. 헌금장. 자, 8장 1절.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자, 지금 바울이 어디 있어요? 바울이 지금 어디 있습니까? 에베소에서 마게도냐로 건너가서 마게도냐에서 디도를 만났죠. 그러니까 지금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고린도 후서를 쓴 곳이 마게도냐죠. 그래서 마게도냐는 무슨 교회가 있어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있죠. 자,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환난이 그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에게 도 연보를 받았던 거예요. 근데 그 사례를 예로 들면서 이 사람들에게 바른 연보가 무엇인가를 가르치려고 하는 겁니다. 바울이 지금. 자, 그런데 마게도냐 교회 사람들은 어떤 태도로 연보를 했어요? 그들은 넘치는 기쁨 가운데 한 거예요. 연보의 시작은 뭐예요? 넘치는 구원의 기쁨. 그리고 그 사람들의 상태는 어땠어요? 경제적 상태는 좋지 않았어요. 극심한 가난이었어요. 그 사람들도 가난했지만 뭐가 넘친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구원의 기쁨이 넘쳤죠. 그래서 그들에게 뭐가 넘쳤어요? 연보가 넘쳤던 겁니다. 그들의 풍성한 연보가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이게 중요한 원리죠. 구원의 원리로 하는 겁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들어할 뿐 아니라 이제 고린도 교회, 아니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좋은 헌금의 태도를 예로 들어서 다섯 가지 정도로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합니다. 3절에서 5절 잘 보세요.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했어요?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그러니까 굉장히 열심히 구제 헌금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떻게 해요? 자원하여. 자원함으로. 억지로가 아니라 막 옛날에 부흥회 참석하면 부흥회 저녁 날 늘 마지막 날 뭐예요? 작정 헌금을 하잖아요. 자, 여러분 이 교회가 에어컨이 필요한데 자 50만원부터 시작합니다. 50만원 헌금하실 분, 아 우리 저기 최 집사님 고기를 숙이고 계시는데 최 집사님 얼마? 아 30만원. 아 그러면 집사가 30만원 하면 장로는 적어도 70만원 정도 해야 되죠. 우리 김장로님 어디 계시냐? 김장로님 아 70만원 작정하셨습니다. 아, 박수 뭐 이러면서 옛날에 그렇게 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거는 성경적이지 않은 거죠. 중요한 건 뭐예요? 자원함이에요. 자원함. 4절.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또 뭐예요? 간절히 구하니. 간절함. 진정성. 진정성. 5절. 우리가 바라던 것뿐만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그리고 헌금을 드린다는 것은 바로 자신을 주님께 드리는 거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냥 무작정 헌금하는 것이 아니라 목적이 분명하고 방향이 분명하고 하나님 뜻을 구하는 가운데 연보를 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에게 주었도다. 그러므로 우리가 디도를 권하여 그가 이미 너희 가운데 시작하였은지 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하게 하라 하느라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같이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그러니까 헌금을 풍성하게 잘 참여하라는 겁니다. 단순하게 액수가 아니라 기쁨이 넘치는 헌금을 하라는 겁니다. 8절. 내가 명령으로 하는 말이 아니다. 오직 다른 이들의 간절함을 가지고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고자 함이로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헌금의 원리는 무슨 원리예요?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우리를 위해서 낮추신, 가난하게 되신 예수님, 바로 구원의 원리로 하는 것이죠. 10절. 이 일에 관하여 나의 뜻을 알리노니 이 일은 너희에게 유익함이라. 너희가 1년 전에 행하기를 먼저 시작할 뿐 아니라 원하기도 하였은즉 이제는 하던 일을 성취할지니 마음에 원하던 것 같이 완성하되 있는 대로 하라. 할 마음이 있음에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 없는 것은 받아요 안 받아요? 대출 받아서 헌금하면 되면 안 돼요? 안 돼요. 대출 받아서 헌금하시면 안 됩니다. 없는 것은 안 받으셔요. 억지로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는 다른 사람들은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공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오 균등하게 하려 하는 것이니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면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을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기록된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많이 남지 아니하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느니라. 그래서 중요한 헌금의 원리는 균등의 원리. 그래서 많이 가진 자는 많이 하고 적게 가진 자는 적게 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균등하게 하는 16절부터 9장 6절까지 이제 헌금 위원단을 구성을 합니다. 참 재밌는 부분이에요. 이 부분도. 16절. 너희를 위하여 같은 간절함을 디도의 마음에 넣어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가 권함을 받고 더욱 간절함으로 자원하여 헌금 위원으로 간 거예요. 너희에게 나아갔고 또 그와 함께 그 형제를 보내었니 또 헌금 위원으로 바울보다 먼저 앞서 보낸 거예요. 먼저 보내었는데 이 사람은 복음으로서 너희 모든 교회에서 칭찬을 받는 자요. 이뿐 아니라 그는 동일한 주의 영광과 우리의 원을 나타내기 위하여 여러 교회 택함을 받아 우리가 맡은 은혜의 일로 우리와 동행하는 자. 그러니까 믿을 만한 사람이란 거예요. 이런 걸 왜 강조할까요?
20절, 이것을 조심함은 우리가 맡은 이 거액의 연보에 대해 아무도 우리를 비방하지 않. 원래 돈은 돈 있는 곳에 늘 뭔가 꼬입니다. 똥파리가 꼬입니다. 그래서 깨끗한 사람을 이 일을 맡겨야 되는 거예요. 21절, 이는 우리가 주 앞에서뿐 아니라 사람 앞에서 선한 일에 조심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뭔가 재정적인 문제가 있고 이런 사람들은 이 재정과 관련된 일을 절대 맡겨서는 안 됩니다. 22절, 또 그들과 함께 우리의 한 형제를 보내었느니 우리는 그가 여러 가지 일에 간절한 것을 여러 번 확인하였거니와 이제 그가 너희를 크게 믿음으로 더욱 간절하니라. 디도로 말하면 나의 동료여, 너희를 위한 나의 동역자여, 우리 형제들로 말하면 여러 교회의 사자들이여, 그리스도의 영광이니라. 헌금위원단, 헌금위원단에 대한 자격, 태도 뭐 이런 걸 얘기를 합니다. 24절. 그러므로 너희는 여러 교회 앞에서 너희의 사랑과 너희에 대한 우리의 자랑의 증거를 그들에게 보이라. 성도를 섬기는 일에 대하여는 내가 너희가 쓸 필요가 없나니 이는 내가 너희의 원함을 알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마게도냐인들에게 아가야에서는 1년 전부터 준비하였다는 것을 자랑하였는데 과연 너희의 열심이 퍽 많은 사람들을 분발하게 하였느니라. 막 살짝 부추기고 있죠 지금 바울이. 너희들 잘한다. 너희들 1년 전부터 준비했다는 거 내가 다 안다. 내가 이미 다 옆에 다 자랑했다. 너희들 그러니까 잘 준비해.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형제들을 보낸 것은 이 일에 너희를 위한 우리의 자랑이 헛되지 않고 내가 말한 것이 준비하게 하라. 그러니까 잘 보세요. 상상을 해보세요. 헌금위원단을 보내지 않고 바울이 직접 가가지고 사람들 모아놓고 자 여러분 지금 예루살렘 교회에 지금 심각한 문제가 있는데 여러분들 헌금 지금 헌금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 바울이 지켜보는 앞에서 헌금 바구니를 돌리며 사람들이 부담스럽겠죠. 당연히 바울의 권위가 더 강하니까 그러면 당연히 외식하는 사람들이 나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미리 헌금위원단을 조직을 해서 먼저 보내서 준비하게 하고 난 뒤에 바울은 가서 그걸 가져다가 전달하는 역할만 하는 거예요. 바울이 얼마나 조심하면서 지혜롭게 이 일들을 진행하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만큼 하나님께 헌금한다는 것은 단순하게 누구를 돕고 뭐 이런 차원이라기보다는 하나님께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그 원리적인 부분들이 지켜줘야 되는 인간적인 세속적인 가치관과 태도들과 자랑이나 이런 것이 틈을 타면 오히려 안 하니만 못하게 되는 상황들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3절. 그런데 이 형제를 보는 것은 이 일에 너희를 내가 말하는 준비되게 하려 함이라. 혹 마게도냐인들이 나와 함께 가서 너희가 준비하지 아니한 것을 보면 너희는 고소하고 우리가 이 믿던 것에 부끄러움을 당할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면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 참 연보고 억지가 아니라. 억지로 하는 건 연보가 아닙니다. 여러분 미리 준비하는 거, 미리 준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기도하면서 그 약자들을 생각하면서 그러면서 겸손하게 준비하는 게 연보예요. 연보. 저는 어렸을 때 늘 저는 헌금 얘기하면 늘 하는 얘기인데 어렸을 때 제가 저희 할머니가 할머니랑 제가 좀 몇 달 산 적이 있는데 할머니가 늘 아침마다 교회 가기 전에 다리미로 1,000원짜리 그 지폐를 다리미로 다려서 저에게 줬던 기억이 납니다. 저는 그때 아니 할머니 다리미를 아니 왜 돈을 왜 다리지? 다리나 안 다리나 저 돈은 1,000원인데 어린 생각에 그런 합리적인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이 말씀이 떠오릅니다. 늘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저희 할머니가 떠오릅니다.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자 이제 그래서 결국 이러한 준비되는 연보를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될 영적 유익이 무엇이냐 이 얘기를 하고자 하는 건데 6절에 보면 많이 거두게 된다고 얘기하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100만원을 거두면 1,000만원, 1,000만원을 내면 10억 이렇게 거둘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자 하는 걸까요? 자 7절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뭐 어떻게 해요? 즐겨내는 자, 자원하는 자, 구원의 기쁨을 하는 자를 어떻게 해요?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능히 이 모든 은혜를 너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일에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심는 자에게는 다시 아까 그러니까 여전히 그 심는 농사짓는 원리 비유의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는 중이죠. 10절 심는 자에게는 씨와 먹을 양식이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무슨 열매를 거둬요? 심는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그 많이 거둔다는 걸 뭘 많이 거둔다는 거예요? 의의 열매를 거둔다는 거예요. 물리적인 10만원 내면 100만원 거둔다는 얘기가 아니고 돈 놓고 돈 먹기가 아니고 로또 같은 게 아니라 의의 열매 영적 열매를
우리가 바른 연보, 바른 태도로 연보를 하게 될 때 그 영적 열매를 풍성하게 거둘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영적 열매는 뭘까요? 11절.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게 너그럽게 연보함은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구제를 하니까 예루살렘 교회 사람들이 원래 이방인들 무시하고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막 얕보고 그렇게 했던 예루살렘 교회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와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풍족할 뿐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말미암아 감사가 막 넘치는 겁니다. 이 직무로 증거를 삼아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히 믿고 복종하는 것과 그들과 모든 사람을 섬기는 너희의 후한 연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앞에는 하나님께 감사, 두 번째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그들이 너희를 위하여 간구하며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지극한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를 사모하고 공동체가 사랑으로 끈끈해지는 거예요. 이 구제연금을 통해서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더라. 그래서 정리를 하면 연보의 결과로 어떻게 되는 거야?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서로 사랑하게 되는 공동체. 이게 바로 헌금이, 바른 헌금이 가져오는 그 의의 열매라는 겁니다. 근데 참 오랫동안 이 한국교회와 헌금은 참 떼어놓을 수 없는 그런 참 관계인데 헌금 때문에 교회가 깨지고 헌금 때문에 교회에 문제가 발생하게 되고 막 그런 일들이 벌어졌죠. 그런 헌금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참 안타깝습니다. 그죠? 자 여러분 마무리하는 의미에서 제가 한 가지 예화를 간단하게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는데요. 제가 예전에 공부할 때 저기 에스라 성경대학원에서 제가 그때 성경신학을 이제 공부하기 위해서 잠깐 이제 사역을 내려놓고 다른 교회에 출석을 했었습니다. 그 교회는 교단은 저기 영국에 있는 어떤 교단 뭐 그런 데였는데 뭐 제가 아는 교수님이 거기서 이제 작게 공동체를 하셔서 제가 한 세 달 정도 다닌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 교회 처음에 예배드리러 갔을 때 깜짝 놀란 게 있어요. 왜냐하면 보통 일반 교회를 가면 헌금 목록들이 종류별로 나열되어 있는 봉투들이 제일 먼저 반기잖아요. 그죠? 무슨 봉투 종류 그렇게 많은지 알록달록. 근데 여기는 봉투가 딱 두 종류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흰 봉투, 하나는 파란 봉투. 이게 뭐죠? 그래서 제가 이제 이게 무슨 봉투인가 되게 궁금했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하얀 봉투는 경상비 봉투, 파란 봉투는 구제헌금 봉투였어요. 그래서 이 경상비 헌금은 그 달마다 원래가 되면 그 다음 달에 쓸 비용들을 딱 결정을 합니다. 그거 외에는 절대 못 써요. 딱 그것만 씁니다. 그래서 회계 결산과 예산을 통해서 다음 달에 우리가 뭐 무너진 담을 뭐 개축해야 돼 뭐 여러 가지 하면서 돈이 얼마가 필요하다 나옵니다. 그러면 성도들이 알아서 그걸 해요. 근데 그 돈이 안 나오면 그걸 안 합니다. 그냥 안 하면 되는 거야. 어쨌든 그렇게 해서 경상비 헌금을 이제 그 내용을 보면서 거기서 뭐 11조도 들어가 뭐 들어가겠죠. 그렇게 하고 한 가지는 구제헌금 봉투인데 이 헌금 봉투는 재미있는 게 뭐냐면 보통 우리 헌금 봉투에 자기 이름을 쓰잖아요. 그렇죠? 여기에서는 이 구제헌금 봉투에는 받을 사람의 이름을 씁니다. 그래서 제가 그 봉투를 한번 받아봤어요. 그 교회에서. 제가 거지같이 보이는, 제가 뭐 돈이 없이 보였는지 누가 이제 제 이름을 써가지고 줬더라. 근데 제가 그걸 받았을 때 기분이 굉장히 묘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누가 줬는지 모르잖아요. 누가 줬는지는 모르는데 이 봉투를 받은 거야. 뭐 크진 않았지만. 그러면 제가 그때, 와, 이 교회 참 성숙하고 참 좋은 교회다.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아까 고린도 그 교회 8구장에서 얘기하면서 뭐라고 바울이 얘기했습니까? 이걸 통해서 너희를 사모하느니라.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과 이방인 성도들을 서로 얼굴은 본 적이 없지만 구제헌금도 서로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물론 이제 이 제도를 모든 교회가 다 도입해야 된다. 그런 어떤 절대적 가치 제도로서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닌데 지금 있는 헌금 제도로서도 충분히 이걸 잘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어떻게 집행하고 어떻게 사용하느냐 그걸 잘하고 지혜롭게 우리가 짜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성경에서 얘기하는 헌금의 원리를 우리가 잘 지키고 있는지 우리가 좀 돌아보는 또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